내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네 소원도 내게 말을 해줘. 숨어 있던 모든 마음의 소리들. 닫혀 있던 그대여 마음을 열어주시오. 우린 더 가까워질 테니. 미소 짓는 그대여 내게 나눠주시오. 우린 더 가까워질 테니. 보여줄게. 네 소원도 내게 말을 해줘. 숨어 있던 모든 마음의 소리들. 닫혀 있던 그대여 마음을 열어주시오. 우린 더 가까워질 테니. 미소 짓는 그대여 내게 나눠주시오. 우린 더 가까워질 테니. 전나비의 보이는 라디오 시즌 2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5번째. 야, 벌써 다섯 번째 시간. 벌써 다섯 번째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좀 약간 여러 가지로 바쁜 문제로 오늘은 이렇게 차 안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따가 저기 저 한남대교 넘어뜨릴쯤 돼서 밖에 한강 쪽에 야경도 잠깐 찍어드리고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차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좀 이색적이죠? 네, 그죠? 진짜 인류 밴드 같은 느낌. 네, 차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최대한 재밌는 잔디를 보여드리고자 뭐 그냥 이따가 짬내서 저 작업실에서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냥 한번 이번에는 차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차에서 좋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이따가 또 한번 차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 차에서만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차에서.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라는 게 좀 벌써 시작한 지 5주가 지났다는 게 좀 한 달이 넘었어요. 저 동생이 수료식을 했어요. 맞아. 동생, 아 맞아. 첫 때. 첫째 주에 영현이 동생이 군대를 갔었는데 그저께인가 그저께 영현이가 수료식을 하고 왔으니까. 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도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빨리 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훅 가가지고 막 1년 다 지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지내자고. 네. 첫, 다섯 번째 잔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사연 뽑히신 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셀프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잔디오 다섯 번째 사연에 뽑히신 분은 바로 강홍규 씨입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빰빰빰빰빰. 처음으로 남자 남자 네,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BGM은 이따가 작업실 가서 까는 걸로 하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봐요. 뮤지션 리그에서 이렇게 라디오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잔나비 형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사실 인디밴드에 관심이 없던 그냥 평범한 난고생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로켓이라는 곡을 추천받고 들어봤는데 그 정훈이 형의 독특한 목소리 때문에 몇날 며칠 로켓만 듣다가 결국 잔나비 전곡을 다운받기도 하고 열심히 스밍도 하고 그러고 돌렸어요. 스밍 중요하죠. 너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회가 돼서 뉴이어 월드 락 페스티벌 전야제에 가게 되었는데 역시 잔나비 형들의 노래와 라이브는 짱이었어요. 로켓 말고도 그때들은 파이어라는 곡도 정말 좋았는데 얼른 음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형들 덕분에 다른 인디밴드 음악도 알게 되고 음악에 대한 폭도 전보다 넓힌 것 같아요. 이 부분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런 걸 약간 추구하거든요. 팬분들께서 저희 음악만 듣지 말고 다른 인디밴드 그리고 다른 뭐 밴드 음악을 들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듣는 폭을 너무 넓혀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걸그룹의 노래가 벨소리였는데 지금은 형들의 봉춤을 추네가 벨소리일 정도로
형들 노래 너무 잘 듣고 있고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노래가 벨소리였다가 네. 지금은 걸그룹 노래가 벨소리인데 네. 공춤을 추네 이거 벨소리도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이거 아침 알람으로 해놨다가 짜증나고 짜증나고 너무 춤을 추네 그럼 진짜 집어던져. 저분 너무 잘 듣고 있고 너무 좋아요. 형들 계속해서 좋은 노래 해주시고 항상 소통하는 가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 학생이니 클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버스킹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저기 한남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바람 좋네. 야, 아무튼 아무튼 자 아무튼 간에 아이고 정신없어라. 네 저는 아직 학생이지. 사연 계속 읽을게요. 사연이 학생이니 클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버스킹 해주신다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3인데 형들의 좋은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스 다 날려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형들 노래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좋아 좋아. 항상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형들. 형들은 제 고3 생활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네. 사연곡 파이어 신청해 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한테 단비 같은 존재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팬분들 중에 고3 이제 고3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들 힘내라고 한마디씩. 아 지금 저희도 사실 마음은 고3 같아요. 네 맞아요. 올해가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같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네.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 고3 왜 나 이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난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1년을 보내면은 분명히 정말 후회 없는 그런 1년이 될 거예요. 힘내시고요. 신청곡 파이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실로 가서 들려드릴게요. 점프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점프! But I'm so fire. Nobody hear me. Yeah, 모두가 잠든 거리에 가득 채운 낙서 기름 되어 녹아내려 난 버려진 라이터 내 마지막 불을 지핀다 흔들림 없이 이 거리 위로 아무도 날 모르는 채 그렇게 등 돌려버린 것 슬픔이건 고통이건 좌절이건 상관없어 But I'm set fire to the world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 Fire to the world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 But I'm set fire to the world Turn the light, turn the light Fire to the world Turn the light, turn the light 아무도 날 막지 못해 Nobody heal me But I'm set fire to the world 파이어 파이어 들려드렸고요. 이거 언제 우리가 발표할까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이 곡을 빨리빨리 발표하고 싶어요. 이 곡하고 그리고 저번에 들려드렸던 흑변명 청춘 둘 중에 어떤 곡이 먼저 발표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 발표가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조만간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그 고3 졸업하기 전에 네,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서 그 더 힘을 돋궈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꼭 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지난주 방송 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읽어드릴게요. 딕팬님께서
딕펜. 이거? 딕펜님께서 역시 잔디오 한 주 동안 기다렸어요. 작전명 청춘 들으면서 제 청춘이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라 정말 좋아요. 다음 주 잔디오도 기대할게요. 감사드리고요. 땡큐. 작전명 청춘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블리님께서 심한 온도차 때문에 독감에 걸렸어요. 잔나비 오빠들도 독감 조심하세요. 꿀성대 정훈 오빠 목 다치면 큰일 나니까 신경 쓰고 옷 입고 다니세요. 옷 입고 다니셔 당연히 옷 벗고 다니겠습니까. 잔디 오늘도 재밌었어요. 다음 주도 건강한 잔나비로 다시 봬요. 네, 저희 건강합니다. 저희 셋 다 공연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버스킹도 여러 번 하고 지금은 배다오랑 잔나비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스케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셋 다 건강해요, 그죠? 네. 영현이가 감기 걸린 거 빼고 영현이가 감기 걸렸는데 괜찮아요. 지금 많이 나았고 굉장히 건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요. 팬 저희 우리의 잔나비 팬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날씨도 막 풀리고 해서 진짜 방심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방심하지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러면은 오늘도 잔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잔디오. 오늘 완전 이색적인 잔디오 시간이었습니다. 좀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에서 진행되고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좁고 좁은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렇게 차가 막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약간 좀 그렇거든요. 좋아. 그래도 재밌어요. 재밌게 이색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강홍규 씨에게는 역시나 기프티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사연도 페이스북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네이버 뮤지션 리그 댓글도 왕성하게 달아주시면은 다음번에도 많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잔디오 다섯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